아름쌤, 구스쌤입니다. 자, 오늘은 눈가부둑스를 맞기 전에 의사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전에 보톡스를 맞고 덜 웃어져서 어색했던 적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구스쌤, 선생님은 어색한 적 있으셨어요? 네,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있었습니다. 누가 낫죠? 예. 예, 원장님이 낫으셨었죠. 그거 말고 딴 사람이 낫을 수도 있잖아요. 잘 떠올려보세요. 딴 사람한테 맞은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책에 나온 공식대로 이렇게 놨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도 이렇게 이렇게 놔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주름이 가까운 데가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먼 곳이 심한 사람도 있고 웃을 때 멀리서부터 이렇게 샥 오므라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분도 있고 주름 생기는 곳이 다 다르거든요. 그때는 너무 그냥 뭐 나름대로의 공장식? 주름 이렇게 있으면 뭐 보톡스 이렇게 넣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술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엔 어떠세요? 요즘에는 좋아요. 요즘에 누가 넣죠? 원장님이 계시죠? 그래도 이제 저랑 처음 하시거나 이럴 때는 어색함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용량을 줄여서 반씩 먼저 해보고 괜찮으면 또 하나를 맞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조절해가면서 하고 있어요. 네. 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맞고 애교살이 많이 사라진 적이 있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애교살이라는 게 얼굴이 웃을 때 광대가 올라가면서 더 진해지게 되는데 보톡스를 광대가 못 올라가게 조금 못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심해지면은 광대가 못 올라가면서 애교가 평소보다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죠. 큐! 세 번째로 내가 싫어하는 주름이 정확히 어디 어디인지 와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눈가 주름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주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치발 주름이라고 얘기하는 쭉쭉쭉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보이는 주름이고요. 그 밑에 작게 자글자글 요거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네. 얘는 앞을 보고 있잖아요, 주름이 보통. 네. 이 까마귀 발은 뒤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 밑에 있는 주름은 제 마음대로 뒷꼬리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네. 뒷꼬리 주름은 앞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눈에 정말 잘 띄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는 분들 중에는 눈 위쪽으로 이렇게 자글자글 줄이 가는 경우도 있고 웃을 때 앞머리에 주름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는 여기 주름 있잖아요. 어디요? 여기요? 어디요? 손으로 짚어서 보여주세요. 손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 어떤 주름이 어떻게 싫으신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요 여기 그러면 어딘지 몰라서 너무 답답해요. 좀 진정하시고. 아 네, 네. 진정하겠습니다. 큐. 자, 하나 덧붙인다면 주름이 되게 멀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근육은 여기에만 있지만 피부가 좀 나이가 들고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수동적으로 뒤까지 주름이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이렇게 까만 주름처럼 이게 딸려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꼭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게 정말 활짝 웃을 때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미리 안 알려주시면은 눈 가까운 자리는 펴졌는데 바깥쪽이 더 심해졌다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름이 평소에 어떻게 싫었는지를 병원에서 정확하게 재현해서 물론 저랑 초면인데 하하하 웃기가 쉽지 않으신 거 웃어보세요 그러면 잘 안 웃어지죠.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 주름이 싫다고 저한테 알려주셔야 저도 잘 알고 시술할 수가 있어요. 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린 이 모양대로 있는 주름 말고 그냥 불규칙하게 쪼글쪼글한 주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로 이 노란색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노란색 부분 위주로 있는 결이 없는 쪼글쪼글함은 그냥 노화 때문에 생긴 거라서 보톡스의 효과가 별로 없으세요. 그것들은 그냥 스킨 부스터 종류들 리쥬란이나 샤넬 주사, 레이저 이런 걸로 해야 됩니다. 아쉽지만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눈가 주름이지만 병원에 미리 말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요. 이런 과정 없이 주사를 맞게 되면 어색해지기가 쉽죠. 자, 오늘 요약할게요. 첫 번째로 전에 보톡스를 맞고 어색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는 애교살이 사라진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세 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주름의 모양이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 안녕. 끝. 끝.